나 로비야. 수술실로 바로 갈 테니까 당장 옮겨. 선생님, 제가 며칠 미국에... 비켜주세요. 그래도... 바쁜 거 안 보여요? 그럼 이때 뵐게요. 경우야! 어, 형. 언제 왔어? 무슨 일 있어? 영민 씨 난소 수술해야 돼. 나 지금 급하니까 형 좀 이따 보자. 알았지? 이따 얘기해요. 영민 씨가 수술을 해? 아빠? 괜찮아요. 왕 과장님 실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 고집이야 진짜. 지금 제정신이야? 내일 할 게 따로 있지. 왕 선생이 하면 30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견딜만 해요. 마취 시작해. 선생님. 안 선생님은 좀 나가주시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제가 해야 됩니다. 안 선생님 어시스트 해. 초음파 소견대로 기형종이 꼬여있네. 색이 변했네요. 벌써 괴사 온 건 아니겠죠? 약간 오는 것 같아. 과장님, 그럼 난소 다 떼실 건가요? 기형종만 떼내고 난소는 남겨둘 거야. 이미 괴사가 왔더라도 난소는 재생 능력 있거든. 터뜨리지 않고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기형종 터지면 머리카락이나 치아 같은 조직이 뱃속에 다 나오잖아요. 터지면 석션하면 되지. 과장님, 터뜨리지 말고 잘 떼주세요. 나중에 유착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안경호, 꽉 좀 잡고 있어. 아, 예. 꽉 잡다 터뜨릴까 봐. 난소 살리려고 기형종 벗겨내고 있잖아. 터뜨릴까 걱정되면 꽉 좀 잡고 있지. 안경호! 네. 너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너 데리고 수술했던 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희진이가 어시스트해. 너 나가 있어. 아니 저 과장님. 빨리 나가 있어. 여기서 뭐하냐? 아니, 쫓겨났습니다. 뭔 짓을 했길래? 서 선생 수술 잘해, 걱정하지 마. 상과에선 복강경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터지지 말고 깨끗하게 벗겨내야 될 텐데. 수술장 안에서 걱정한 티를 팍팍 냈구만. 어? 그러니까 쫓겨나지. 나 먼저 들어갈게. 난소에 기형종이라는 혹이 붙은 건데요. 어머나, 난소가? 수술 잘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럼 난소는 괜찮은 건가? 왼쪽 난소 일부가 괴사되긴 했는데요. 썩었단 말이야? 그대로 두면 다시 재생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난소가 썩었다고? 임신은 괜찮을까? 그럼요. 난소는 6분의 1만 있어도 제 기능을 다 하니까요. 어려운 자리에서 참느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네가 바로 데려와 이렇게 수술 잘 끝냈잖아. 괜찮을 거야. 수술 일정 잡혔어? 네, 소아흉부외과에서 이번 주 중에 수술 잡는다고 했습니다. HIV 포지티브 산모 아기입니다. 지도부딘 투여 중입니다. 혈액 샘플은? 질병관리본부에 보냈고 오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영민 씨 수술 잘 됐어요?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김정숙 산모 아기 결과 언제 나와요? 오늘 조금 이따 나와요. 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정숙 산모 남편인데요. 아, 예. 지금 아기는 항체 검사보다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나 PCR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3개월 간격으로 3번 이상 실시해서 그 시행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아, 예. 적어도 4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안 선생. 예. 아까 수술실에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니? 같은 분만실 식구라서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어야지. 죄송합니다. 어머, 안 선생 그래서 수술실에서 쫓겨났구나. 잘 좀 하지. 그래서 의사들한테 자기 가족들 수술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가족? 그러면 안 선생하고 김영미 간호사하고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 아, 선생 요새 왜 이렇게 감 떨어졌어? 수철이야 감 떨어지게. 미안해요. 나도 다 됐네. 개그 끊어야지. 나 진짜. 회진 가자. 아, 예. 봉합은 잘 됐는데? 잠깐만요. 여기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